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게 된다. 정말 그렇게 살아봤어요? 요즘에는 유튜브, 책, 뭐 이런 영상과 글로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스쳐 지나가는 객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내 걸로 소화해서 내 자신을 변화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적는 겁니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 100번 쓰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00번 쓴다고 해서 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100번을 쓰라고 하는 거는 나의 결심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정말 그 100번 쓰는 거에만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를 쓰면서 다짐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100번 쓰기에만 몰입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취업이 제대로 안 돼서 나이트클럽 알바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해서 현재 25개 사업체 월세 7,000만 원, 정말 많은 성공을 하면서 부를 쌓았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픈 기억도 무뎌지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문제는 슬픔만 잊혀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니면 성공에 대한 굳은 결심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 이 망각이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깨워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종잣돈을 모으던 시절부터 다이어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다이어리에 일기를 적은 게 아니라 거기에 종잣돈을 모으는 목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림, 또 읽어가는 책들 이런 거를 저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고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서 거기에 적었던 저의 결심, 저의 그림들이 완성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좀 신기하다. 아 그리고 그 다이어리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되게 큰 힘이 되었구나. 내가 만약에 그 다이어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 결심이 뭐였지? 내 목표가 뭐였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기간을 온전히 완주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시트 책을 내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 그 자신의 프로젝트를 더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엑시트 플래너를 출간을 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출간하고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셨던 우리 회원분들께 다 모니터링을 해서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 아니면 이거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 그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2023년 엑시트 플래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를 받으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그리고 체크해 간다고 하면 정말 200% 이상의 잘 쓸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플래너랑 관계없다, 그렇게 관계없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꿈을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니까 이 영상을 보고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라벤더, 그 다음에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아 이거 봤을 때 되게 뿌듯합니다. 이 플래너는 꿈을 담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처음 제작을 했을 때도 소량만, 그러니까 한정 수량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한정 수량만 제작을 했어요. 이거를 막 엄청 판매해서 그 상시로 파는 게 아니라 행크TV, 그 다음에 행복시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정 수량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저 이거 보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제가 기획했던 이 플래너인데 우리 회원분들이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정말 이 플래너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살게 되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런 리뷰를 봤을 때 너무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분은 뭐 여기 부동산으로 뭐 1억 원 이하 물건 찾기라고 본인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간 과정이 그려져 있네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적어놨네요. 여기는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회원분인데 배를 타면서도 이 엑시트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본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는 거, 저는 이 계획들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정말 사용하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부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된다라고, 나는 내가 목표한 거를 무조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부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내가 정말 부자 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프롤로그로 적어놨고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놨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플래너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엑시트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책이 있는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책이 없는 분은 도서관에서 빌려보더라도 꼭 읽어본 이후에 그 책에 있는 부분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읽어보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구성도 책 구성을 밑바탕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플래너 목차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 부분 세팅하는 거. 두 번째는 나의 결심과 생각을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 건지 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거는 아마 1번, 2번은 다 되어 있어요. 1번, 2번은 되어 있는데 3번 부분이 또 엑시트 플래너만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해가는 부분, 간접 경험 부분을 자신의 걸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성공 모델을 분석하고 그거를 내가 따라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챕터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맥지도 성장 부분까지 리뷰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정말 알차게 사용하고 내 꿈을 잊지 않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챕터 1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자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보고 어떤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목표를 세웠을 때도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결심을 좀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엑시트 책에 적어놨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내 거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플래너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거 부분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제가 책 부분도 인용을 해놨네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강한 멘탈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원래 성공하는 게 뭐예요? 크게 시작한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포기하지 않고 난간에 굴하지 않는 강한 멘탈을 만드는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멘탈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강한 멘탈이 완성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강한 멘탈이 만들어지면 어떤 목표를 세우더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강한 멘탈을 갖기 위해서는 부자가 된 나의 모습, 성공한 나의 모습을 글로써 구체화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진지하게 진심 담아서 장난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걸 구체화하는 단계, 이 단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적었지만 훗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기에 적었던 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다이어리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20대 후반의 총각이었지만 미래의 저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아이들과 함께 정말 큰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친한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얼마의 돈을 모았으면 좋겠고 그런 걸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와 이렇게 살면 정말 원이 없겠다라고 했던 것도 지금 보면 소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처음 사회생활을 했을 때였으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지만 지금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나의 모습도 정말 좀 큰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 플러스 상상을 더한 모습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1억 부자가 될 거야, 2억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었던 게 다 진짜거든요. 정원이 있는지, 뭐 고급차,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 환경, 그 다음 내 월수입, 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글로써 하나씩 하나씩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진 부자로 살고 싶은지 그것까지 했던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이 꿈을 갖고 있는 꿈을 구체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꿈이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렇게 글로써 구체화하게 되면 그 꿈이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세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회원분들께서
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 부자가 된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가슴 떨리고, 아,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았는데 정말 내꿈 하나 제대로 적어본 적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게 바로 한 시간, 두 시간에 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가 된 나의 모습, 이미지, 우리 꿈은 시각화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글로써 적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시각화로 해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타고 싶은 차, 내가 가보고 싶은 곳. 저는 정말 성공하면 우리 부모님께 좋은 집도 사드리고 효도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뭐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거다 적어놔요. 이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로써 적고, 두 번째 이렇게 시각화해서 여러분들이 이 플래너를 작성하시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글로도 읽어보시고, 이 시각화된 모습도 확인하시면서 열정을 식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일단 나의 현재, 그 다음에 이 부자처럼 행동하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제목을 정하라고 하면 행동입니다. 두 번째 처음 들어가면 나의 자산 현황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무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 급여하고 그 외에 게 있으면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월 고정 지출비도 한번 다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자기의 자산을 정리하는 난도 적어놨어요. 또 부채까지. 자산은 뭐 적금, 예금, 청약, 전세 보증금, 뭐 주식, 차량 다 적어보시면 현재 나의 자산이 얼마고, 나의 수입이 얼마고, 정확하게 나의 지출이 얼마고, 이게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늘어날 내 자산 변동도 체크가 좀 가능하고, 나의 수입 부분은 어떤 걸 늘려야 되고, 나의 지출 부분은 어느 걸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단계는 점검, 그 다음에 반성의 단계예요. 자기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얼마를 저축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삶의 텐션이 여유로워지지만, 이거를 한번 하고 목표가 설정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조금 더 절제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인생의 한 시기는 혹독하게 살면 평생이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산 뒤에 제가 나의 자산 변동 체크를 하는 난도 적어놨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부동산을 하나 매입을 하고 적금을 또 50만 원씩, 100만 원씩 늘려가고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걸 보면 뿌듯해요. 그런데 매월 하는 것보다 저는 분기별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매월 하면 약간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했습니다. 여기 뭐 현금 자산, 이제 여러분들 저축을 하실 거니까 현금 자산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입했으면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 시세 변화표도 여기에 기재하게 되면 내가 노동으로 버는 돈 말고도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이건 되게 긍정의 자극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축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야, 이게 돈 불리는 재미구나라고 하는 게 이걸 봐야 느껴요. 이걸 보는 사람은 재미가 있는데 이걸 보지 않는 사람은 감흥이 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적으실 때이 순자산을 적지 마세요. 순자산 적지 마세요.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한게 순자산이잖아요. 부채도 자산이니까, 내가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5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4억에 대출해서 아우 나는 이제 1억 자산가야, 그렇게 되면은 별로잖아요. 자신을 기분 좋게 리드하는 게또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50억이 되기 전까지는 순자산을 구하지 말라. 내 자산이 정말, 아, 1억, 5억,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조금 더 자산이 커졌을 때,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순자산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성향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100번 쓰기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습관에 대해서. 습관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배웠다고 하죠.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를 쓰는 시간도 짧아지고 내 몸도 망가져요. 저는 부자처럼 살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게 그 행동 자체 하나가 이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66일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66일? 두 달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을 버릴 수 있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한번 해보지 뭐. 사실 저는 담배도 이렇게 끊었어요. 제가 담배를 20년 가까이 피웠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랑 두 번째 책에 보면 담배 피는 그런 모습이 글로써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 담배 끊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로 힘들지만 66일만 버티면은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66일을 시작했고 담배를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담배 끊은 지 벌써 15년? 16년? 그러니까 아예 담배 한 까치도 안 피웠어요. 예, 한 까치 피면 망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즉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을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 일단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늦은 취침, 흡연, 뭐 불필요한 모임, 뭐 핸드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직장에서 일하는 거 말고 성공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늦은 취침 버리고 일찍 일어나는 자 그런 습관을 드리고 식문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이 블로그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습관 기록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성적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목표할 만들어야 될 습관 버려야 될 습관을 정했다고 하면 그거를 정말 적어놓고 여기에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사실 이 습관 기록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지금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최적화된 습관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평범한 사람 습관이 아니라 부자의 습관으로 될 때까지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그냥 1, 2, 3, 4, 5, 6, 7은 못 지켰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가 습관을 하루를 못 지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6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못 지켰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X표는 거의 사라지고 0표만 생기는 거고 미라클 모닝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을 너무 여러분들 혹사시키지 마세요. 즐겁게 리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루를 못했다고 해서 아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나아가고 이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계속 가면 되잖아요. 또 가다가 또 피곤하면 또 하루 이틀은 자도 괜찮아요. 이렇게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알람 맞추고 억지로 일어났지만 어느 순간에는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습관이 무섭기도 하지만 습관이 위대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는 항상 현금 흐름을 강조합니다. 부자의 기준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노동력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으면 그 단계가 경제적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래서 엑시트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월세 300만 원을 만들고 그 다음 월세 500,00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단계까지는 여러 부동산을 모았지만 아니 여러 사업장을 모았지만 안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자의 부동산으로 세팅하게 되면 이 정도만 목표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하실 수가 있고 이 포트폴리오를 기억하시고 포트폴리오에 막 사고팔고 사고팔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익형 부동산을 넣어서 이 월세를 세팅해 가면서 매매 차익도 거두고 이 중장기 투자도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무주택자분들 그다음에 뭐 월세 세팅, 단기 수익, 중장기 수익 모델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가면 좋겠다고 예시를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엑시트 플래너 활용법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또 이 플래너의 가장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큰 타이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뭐 3년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월세가 될 수가 있겠고, 내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타이틀을 정할 것인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계획들을 하나씩 쪼개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3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나의 모습으로 가고, 연간 계획을 하나씩 세워서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난 경매를 마스터하고 싶어. 뭐 올해는 재개발 물건 매입하는 것까지 하고 싶어. 법인을 설립해서 상가까지 매수를 하고 싶어. 올해는 나 정말 사업장 하나는 꼭 할 거야 라고 해서 이 큰 타이틀을 세워놓는 게 중요해요. 큰 타이틀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 큰 타이틀을 이루기 위한 월별 계획이 짜여질 거거든요. 이 플랜 자체가 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거꾸로 반대로 살아요. 이게 보면은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번 달은 뭐하고 이번 달이 모아져서 연간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자로 다가서고 있는지 제가 지금 부자로 다가서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나누기를 하시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내가 당장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바로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3년 계획을 적어놨습니다. 3년 계획. 크게 여러분들 이거는 지면을 뭐 넓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큰 타이틀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타이틀. 1년차, 2년차, 3년차. 어떤 거를 목표로 할 건지 이 3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적으면서 좀 가슴 좀 뜨거워질 겁니다. 아, 내가 이거를 이제 하면 되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팁이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나에게 보상하기.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직업에만 충실하는데 저는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은 현장에 나가고 추가의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노력하는 제 자신을 기분 좋게 이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선물, 셀프로 무언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비싼 선물 아니어도 돼요. 뭐 모자도 되고 뭐 가방도 되고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거, 갖고 싶었던 거 작은 거부터 해도 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선물로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목표를 세워놨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여행 계획을 잡아놔요. 숙소를 예약해둔다든가 해서 그냥 여행 일정을 미리 잡아둡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저 목표를 이뤘을 때 저 여행을 갈 수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현재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도 놀러 가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시계도 차고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고 노력하는 거에 대한 또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3년 계획이고 이제 지금 이 한 페이지가 바로 구체적인 1년 계획입니다. 1년 계획.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걸 마스터할 건지를 이 한 면에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매 공부, 뭐 상가 공부,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아까 제가 부자의 습관 만들었던 그 타이틀도 다 적으셔도 좋습니다. 네, 뭐 독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달에 이달에 뭘 완성하겠다. 굵직굵직하게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력입니다, 원력. 여기에는 여러분들 숫자를 뺐어요. 이거를 요청하는 회원분들께서 많아서 그랬습니다. 뭐 여기를 처음 출발을 2월 달부터 하는 분도 계시겠고 뭐 3월부터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버려지는 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제가 적어둔 거 이게 중요해요. 이달의 계획, 이달에 뭘 할 것인지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 부분을 적고 여러분들이 스케줄표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표를 짤 때는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님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로 자주 받았거든요. 이 원력 스케줄표를 사용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약속? 미팅은 먼저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오프라인, 오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일정들을 잡아두고 여기에 뭐 여행이 있다고 하면 여행도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니까 여행 일정을 다 적어둡니다. 여기도 오프라인 약속을 이렇게 적어두고 이 오프라인 일정 외에 나머지 기간에 이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다른 덜 중요한 미팅들을 잡게 되면 한 주에 비는 시간 없이 스케줄을 알차게 짤 수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해보면 정말 좀 괜찮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한 달 원량 말고 이제는 이거를 주 단위로 제가 쪼갰습니다. 주 단위로 이 투두리스트가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목표한 거를 적어두고 뭐 커뮤니티에 회원들의 경험담 읽기, 그 다음에 뭐 칼럼 읽기, 지금 경매 기초 지식 쌓기. 저는 그냥 쭉 적은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거는 별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별 표시를. 내가 깜빡하고 뒤에 적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먼저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적어놨어도 완료했던 게 있고 완료하지 못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다음 주로 2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한 주의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실행할 수 있게 되고 빠짐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챕터 3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강의를 보고 현장에 나가고 자,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성공을 할 때 간접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성공한 거를 잘 분석하고 그대로 따라하면요 성공이 또 나와요. 물건도 가능하고요. 물건이라고 하면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사례를 잘 분석하고 따라하면 그 다음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을 잘 분석하고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쉬워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블로그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강좌도 온라인 강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정리하면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때 이런 경험, 그 다음에 인맥,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1년을 정말 잘 살았는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될 사례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 다 포함해서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부자 되는 공부를 하는 이 로드맵이 있어요. 거의 이게 정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간접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에 나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간접 경험의 절차 없이 실전에 나가게 되면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변수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경매를 마스터한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유튜브나 책에서 좀 성공 사례를 한번 보시고 아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괜찮은 건가? 그리고 커뮤니티, 행복지테크 커뮤니티 보시면 2008년도 글부터 있어요.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글도 좋아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게 한 2002년 다음에 한 번 개정되고 안 됐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개정됐던 게 지금까지 쓸 수 있어요. 앞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올렸던 칼럼과 경험담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성공하고 아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신 사례에 맞는 성공 사례들을 한번 추려보고 그거를 분석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기초 과정이 다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자신 있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도 되지만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작은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몇천만 원, 몇 억까지도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간접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정도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실전 고수한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실전 고수가 5년이 됐으면 5년, 10년이 됐으면 10년, 저 같은 경우는 뭐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고수의 노하우를 시행착오를 강의 하나로 엄청나게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1, 2, 3단계를 좀 준비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거고 2단계 없이 그냥 강의만 들으면 가져가는 게 적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준비가 맞춰진 거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있던 매물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야 이제 다른 사람 성공이 내 성공으로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거는 경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분야를 공부하더라도 대략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 분야를 정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책 읽기도 적어놨습니다. 필수 책이 있어요. 이거는 마인드에 관한 책도 있겠고 기술에 관한 책도 있겠고 이런 기본적인 책들을 여러분들이 목표해서 하나씩 읽어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책을 진짜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행 타는 책 말고 이 필수 도서는 기본적으로 익혀두시면 투자의 마인드, 아니면 기본적인 계산 방법, 기본적인 이론을 좀 채우는데 여러분들이 실전을 배울 때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책을 어떻게 읽어요? 책을 다독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다독을 많은 책을 읽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저는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독서광이 되려고 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다섯 가지, 이 저자가 강조하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두시면 책 한 권을 읽고 나서도 아, 이 책은 뭐뭐뭐뭐를 하라고 했고 뭐가 차별화되어 있고 뭐가 노하우가 있어. 저자라고 하면 성공 스토리를 글로 남겼다는 건데 현실 세계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책을 쓴 거예요.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세 가지만 내 걸로 소화한다 하더라도 그 책에서 본전 몇 배 이상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는 최소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책을 읽는데,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권 한 권씩 읽어가시면 좋겠고, 쉬운 책부터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읽어가면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야별 공부 완성 부분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리하고 그 목표에 대한 세부 목표, 그 다음에 경매라고 하면 경매 책을 읽고 뭐 용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칼럼을 읽을 것인지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끔 적어놨고요. 보완할 부분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성공 사례 분석도 넣어놨습니다. 저는 제가 그 엑시트 책에서도 부자의 셈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 돈 벌어서 나 성공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래서 얼마를 벌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은 5천만 원을 버는 모델이고 어떤 모델은 계속해서 1억을 낼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기왕이면 더 효율이 좋은 거를 하면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성공사를 분석을 해보면 아, 내가 저기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내가 저 성공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제가 물건 사례에 대한 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사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투자의 기준도 좀 잘 잡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적어놨으면 이 허름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나, 그리고 전체 임대료를 상승하게 되면 월세가 증가한 만큼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구나. 자, 이거 자체가 포인트인 거고, 투자하기에 괜찮은 다가구 주택의 조건, 그 다음에 지금 성공했던 사례는 원가가 얼마고 수익이 얼마인지도 이 서머리를 한번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부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겁니다. 지금 앞에 부분은 성공 사례 분석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인중개사분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 매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물건은 총 몇 가구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입지는 어떠하고 시세는 어떠하고 예상 수익률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의견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리고 반드시 결론 부분까지 한번 내보는 겁니다. 투자는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결론의 단계를 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처음 도전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 이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 과정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가왔어요. 지금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뿐인 거고, 아까 이론에만 끝나지 않고 실전 물건까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결국 원하는 물건을 매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인맥 지도도 넣어놨습니다. 내가 내 주위에 좋은 인맥을 갖추게 되면 성공하는 게 정말 수월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인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외롭지 않고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현장에 나아가는 것도 혼자서 겁을 먹고 나가는 것보다 같이 나가면 조사했던 것도 서로 피드도 할 수 있고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맥을 잘 갖추게 되면 부동산 투자도 수월해집니다. 인테리어 사장님, 대출을 잘 찾아봐 줄 수 있는 분, 뭐 중개사분, 자, 이런 부분을 한 분 한 분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가지 더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인맥을 쌓아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온라인 인맥을 맺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좀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아까 간접 경험을 하라고 했잖아요. 간접 경험을, 다른 분들 좋은 글을 읽었으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두시면 선배, 그 다음에 이 전문가, 동기분들께서 나중에 기억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맥은 댓글만 잘 달아도 정말 많은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담이 아직 미천하고 경험담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이네요. 예, 여러분들께서 1년을 정말 잘 이 플랜으로 열심히 살았을 것인데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달성한 목표,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갖추게 되는지, 아직 목표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목표, 더 필요한 지식, 내년 목표까지 적어보신다고 하면 1년 무조건 다 100% 완성하지 않았어도 그 다음 더 나은 2년차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대로 삶을 살게 된다. 부자가 된 나의 모습, 이런 그림들이 완성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부자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서 완성되는데 이 엑시트 플래너가 정말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와 같은 이 기분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방법으로 성공을 했고 이거를 사용했던 회원분들도 좋은 성과를 냈고 당연히 이 플래너를 활용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플래너에 적었던 그 진지한 꿈들이 정말 다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